우리가 바다를 걸으면서 이제 바다의 소리를 담아봤잖아. 그렇죠. 이제 그 소리를 먹어보면서 그 먹는 ASMR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이거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너무 진수성 사람이에요. 아, 좋습니다. 이제 여기다 담을 건데 아까는 좀 사이즈가 컸잖아. 이제 네.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고 좀 사이즈가 컸는데 이번에 좀 편리하게 먹는 소리를 담기 위해서 좀 스몰 사이즈로 각자 그럼 한 번씩 먹어볼까? 네. 먹는 소리를 먼저 담아볼까? 좋아요. 저 일단.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회 그 맛을 뭐라고 해야 돼? 생으로. 아무것도 안 씹고 심장 쫄깃쫄깃. 딱 그러면 그 소리 한번 담아볼까? 또 이게 또 맛. 지느러미. 아 이게 아무것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찍으면 또 씹는 그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녹아내고 생식감. 근데 소리가 들어가나요? 들어가. 아 그래요? 오도독 소리 나는데 오도독? 저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데시벨이죠. 데시벨이죠. 네. 그럼 데시벨이 가장 큰 이 집게로. 이거부터가 소리 시작이에요. 이야. 우와. 아, 장난 아니다. 저는 전복 물회를 한번. 야, 이거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해삼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네. 와 미쳤다. 와 어때요 맛 어때요? 물회가 와 전복 식감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쌈을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 싸먹어. 햇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물에도 올리고. 장난 아닌데? 이렇게. 아 오징어도 들어가. 오징어도 들어가. 초장. 이렇게. 속초하면 또 오징어 아닙니까? 장난. 아 근데 저희가 기본을 놓친 게 있어요. 이 간장에 이 초고추 그 고추냉이 푸는 소리를. 아. 제가 떠나드렸는데 굳이. 이게 이런 것도 담아야 된다. 처음에 이제 바다 파도 소리나 그런 거 이제 소리만 듣다가 그 바다에 이제 생물들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바다 생.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네. 장난 아니야. 와 이게 진짜 소리 끝 이게 믿어도 해삼 이게 진짜 소리가 식감이 대박이야. 그러니까 ASMR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놈. 싫어하네. 와 진짜 맛있다. 어 통째로 거의 통으로. 대박이다. 오도독거리네. 와 장난 아니에요? 와 미쳤습니다. 누룽지튀기.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저는 진짜 자칭 갑각류 킬러입니다. 이런 게 진짜 갑각류 너무 좋아해요. 갑각류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인 랍스터를 일단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왕이죠. 제왕이 밥감류. 전 진짜 그냥 날 것, 생 것에 그대로 그냥 회를 좋아하는. 약간 원래 싫어했었거든요. 맞아, 회 안 먹었었잖아요. 어, 서울을 나와서 아 참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하면서 알게 된 게 또 회. 아 창원 살 때는 아예 안 먹다가? 어, 아예 안 먹었어. 사실 저도 광주에 살 때는 회를 안 먹었어요. 먹어도 초장 맛으로 먹었어요. 어 맞아. 아.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간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봐라.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회의 맛이구나. 어. 이걸 딱 느꼈죠. 이게 원래 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초장으로 많이 입문하세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진짜 다 공감하는 거 메뉴 하나 얘기해줄까요? 이거 딱 다 먹고 매운탕. 와. 매운탕. 활용 점정이죠. 활용 점정. 근데 저는 질리지. 어렸을 때 산낙지를 진짜 좋아했어요. 산낙지. 산낙지? 네, 회를 산낙지? 별로 안 좋아하고 산낙지를 진짜 좋아했어요. 산낙지 좋지. 근데 뭔가 이렇게 또 밥도 먹고 소리도 다 듣고 약간 국내에서 좀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여행의 완성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아, 이제 먹을 걸 맛집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도 있고 맛집 투어도 있잖아요. 그치. 나는 약간 지역의 특산물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지역에만 지역마다의 특산물. 맞아 맞아. 관리. 닭강류의 최강은 황장. 이거에 밥비병.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 그냥 원래 호로록 마셔요. 저는 되게가 생소해요 저한테. 아 진짜요? 네. 형 되게 많이 안 먹어봤어요? 많이 안 먹어봤어. 나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드립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 저도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해서 봐줄게.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내장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싹싹 긁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안에 살도 붙어있어요,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어, 그럼 내가 한 숟가락 떠먹어. 레몬 있는 거. 긁는 소리, 긁는 소리. 긁는 소리. 그 와중에 밥이 와. 와. 한번 떠먹어봐요. 그냥 맛만. 그것만 한번 후루룩 해봐요. 어때요? 맛있죠? 맛있네. 김가루 딱 해가지고. 나는 밥을 한번 비벼 먹어볼. 있어요. 장난 아니다. 밥 비비자. 네. 오케이. 네. 이런 여기는 밥이죠. 야. 와. 어때요? 이게 황장이구나 싶어. 너무 맛있죠. 오늘 사실 바다 향기로. 에서 향기를 맡고 바다를 직접 봤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소리로 담았고 담았죠. 그 바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바다를 야. 먹고 있고 촉감으로 만지고 있고 다 오감이 만족되는 거. 이게 약간 진짜 힐링 여행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도 좋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녹음해놓은 소리들을 또 들으면 아. 그게 또 추억이 막 생생히 떠오르는 거. 원래 음식은 풍경도 같은 일종의 그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로록해요, 호로록. 저도 이거 그냥 밥에 말아먹어요? 말아먹어. 저는 바다를 보면서. 너도 그냥. 바다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송은 너무 맛있겠다. 드립을 치라는데. 식구근. 아. 너무 맛있어, 형. 바다 보면서 먹어봐요. 귀찮아, 식탐 터졌다. 식욕이라고 식욕. 하죠. 아, 최고였어. 배부르신 분은 저희가 먹는 동안 인터뷰 전 좀 먹을 테니까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이게 엄청 맛있네. 말이 아니라 폭풍 식사인데. 마지막 별미 매운탕. 내가 아까 말한 게 그대로 나와. 원래 이렇게 좀 배부르다 싶을 때쯤 매운탕이 들어가줘야 돼요. 매운탕. 지금 좀 이제 소리를 담아볼까? 복을 볼 끌어 들어가고 있어. 이거 빠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맛있겠다. 생선 머리 좋아하는 사람. 생선은 또 어두절미 아닐까? 어두절미. 어두절미. 어두절미 뭐야? 어두일미. 어두일미. 우리 좀 지식에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나 방금
오. 파라노마? 파라노마? 파노라마. 파노라마. 그냥 그림의 한폭 같은 느낌. 그냥 그림의 한폭 같은 느낌이지.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그림. 아, 이게 뭐였더라? 물방개? 물방개떡 뭐라 그러지? 망개떡. 나 어렸을 때 이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배에서 갓 잡아서 아. 썰어서 어묵을 만드는. 오. 내가 그때 어묵을 딱 먹고 와, 이게 어묵이구나. 완전 생선으로? 부산 기장에서 먹었었는데 그때 먹고 충격. 그런 어묵 한번 먹어보고 싶다. 바로 만든 따끈따끈 해가지고 난 그래서 어묵이 그때 알았어. 아, 어묵이 물고기로 만드는 거였구나. 해산물로만 돼 있는 끝말잇기 어때요? 오케이. 멍게. 대장. 장어. 어? 어 솔직히 많다. 어가 많아? 많죠. 어 많죠. 바다와 어. 관련된 건 뭐죠? 어항. 어항이 바다랑 관련이. 아. 어류지. 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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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지이 뭐예요? 어항. 한번 맞아. 어항. 아마 한번 돌고 다시 생각해. 어항. 항구. 구. 구마덕. 구미호. 오. 구구단. 사. 삼. 이. 구승준. 일. 구잼. 뭐하는 거라고? 구잼. 구잼이가 뭐야? 가잼이의 친척 건데. 아. 구잼이라고 있어요. 검색해서 안 나오면은 형 어떡할래요? 나올 걸? 구잼이. 내가 있으면 대박이겠다. 어휴, 재미도 없고 구재미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노재미. 아니 구로 생각 구로 시작한 게 뭐예요? 먼치 구슬 아이스크림. 구로 디지털 던지도 구르.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오, 야 국물 죽인다. 와 뽀얄살 대박이다. 뽀얄살 이렇게 맛있어. 아까 공깃밥 남지 않았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와, 땀 난다. 아니, 매운탕을 죽여. 분명히 아까 점심 먹었죠, 저희?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진짜로 위 터질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숙취에 와가지고 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잖아. 그쵸. 이쯤 와서 질문. 내가 생각하는 속초의 맛은? 오. 지금까지 속초의 맛. 형은 뭐예요? 승민입니다. 속초의 맛. 저는 지금 제일 감동적인 맛이 있었어요. 이 매운탕. 속초의 맛은 매운탕이다. 마지막을 와. 정리하는 느낌. 진짜 마무리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다 향기로를 걸으면서 음미한다고 하잖아. 음식 같은 것도 음미한다고 하는데 그냥 바다 향을 맡으면서 아 진짜 이게 바다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그 향을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 맛있었던 것 같아. 그럼 속초의 맛은 바다 향기다. 바다 향이다. 바다 향이다. 형은? 저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 네. 뭔데? 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저는 속초의 맛은 캄캄한 어둠 속 등대 같은 존재 맛이다. 캄캄한 어둠 속 등대 같은 맛이다. 무슨 뜻이죠? 일단 등대가 한 줄기 빛이잖아요. 저의 오늘의 속초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저희가 또 활동을 굉장히 바쁘게 끝냈고 또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캄캄한 어둠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오늘의 속초지 않았을까. 야 다들 이렇게 멋있는 말 할 것 같았으면 나도 매운 정말 괜찮아. 1차원적으로 속초의 맛은 매운탕이다. 재열이 형이 아, 나는 진짜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생각나긴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속초의 맛은 진짜로 얘기하면 추억이야. 추억. 아니 이유가 두 개. 아니 오가 안 터져. 아 왜? 네. 이유를 얘기해. 터지는 거. 이유. 여기가 안 터지지? 짜로 다시 아까 등대도 저 바로 안 터졌어요. 왜냐면 나는 속초에 항상 올 때마다 추억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은 뭔가 멤버들과 함께하는 바다와 먹을 거와 산책을 걷는 약간 그런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속초는 추억의 맛이다. 추억의 맛이다. 추억을 하나씩 먹는다. 한 줄기의 등대 같은 맛이다. 한 줄기의 등대 같은 맛. 바다 향기. 바다의 향기. 바다의 향기다.
여기는 매운탕이다. 매운탕인데 매운탕의 모든 맛이 담겨져 있는 추억. 내가 속초를 매운탕에 담았다. 네, 멋진데. 아, 마지막으로 속초에서 네. 먹은 게 매운탕이니. 아, 진짜 오늘 진짜 속초의 진가를 보는 약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진가를. 속초를 몸에 담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초 안 돌아본 데가 없어 따지고 보면. 시장도 안 돌아봤고요. 안 돌아봤고 많이 안 돌아봤고. 난 돌아봤고. 시장이 유명 인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장만 그럼, 가면 되게 유명하다고. 내가요? 그러면 지금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그때 한번 추억이 있다고 그러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